자, 다 한번 모아보세요. 자, 양심껏 나는 이 책 한 권은 다 읽었다. 한 권 다 읽었다? 네. 한 권도 다 안 읽었는데 이만큼을 샀어요? 그러니까. 너 이런 것도 읽어? 10년 후 4차 산업 4차 산업 혁명의 미래도 궁금했었어? 네가 이때가 걱정이 되긴 해. 너의 인생에 이때가 있긴 해. 아, 앞으로 지금 5년밖에 안 남았어. 그만큼의 미래를 볼 수 있는 애였어. 정말? 언니, 네? 이거는 꼭 가져가야 되는, 이거는 우리야. 이건 몇 장 읽으셨죠? 이거는 이북으로 먼저 읽고, 네, 그 다음에 실물로 이제 사게 된 건데, 두 분이 딱 40대 되셨을 때 같이 살기로. 이분들은 이제 서로 살면서 느끼는 다름? 이런 거를 이제 막 책으로 적기 시작하신 거고, 자기 동거인한테, 나는 하나의 나라를 배우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. 그 나라를 딱 도착하면은 특유의 습도, 기후, 뭐 이런 나라의 문화적 뭐 정서 막 이런 게 있잖아. 왜 이거 끼고 얘기할까 웃겨? 왜 이거 끼고 얘기할까 웃겨? 태양락 같다. 태양락 같은데. 고양이 있어 보이지 않아? 지금 너무 아니야? 죄송해. 하나의 나라를 배워간다라는 그런 언급을 한 게 내가 너무 비슷한 거야. 내가 맨날 언니한테 그 얘기하잖아. 나 지금 신정을 한 나라를 배우고 있다, 6년째. 현재까지 이렇게 파악을 했을 때는 분명히 복잡한 사람인 거는 맞아요. 제가 아직까지 확인하지 못한 그런 미확인 지역들이 엄청 많아요. 그래서 그것들을 좀 더 많이